여파로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젊은 층이 늘면서 강릉과 동해도 지역 소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문을 닫았던 고성 안보 관광지가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재개장될 예정입니다. 강릉시의회가 미래통합당 성향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번 의장에 이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정선군이 시내버스 공영제를 지난달부터 시범 도입했는데 개선 과제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강릉과 동해도 3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처음 나왔습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는 데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젊은 층이 떠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강릉시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4만 4,319명. 반면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는 절반도 안 되는 2만 1,856명에 불과합니다. 젊은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누면 0.493. 소멸 위험 진입 단계 기준인 0.5를 처음으로 밑돌았습니다. 동해시 역시 20, 30대 젊은 여성 인구를 노인 인구로 나누면 0.469. 역시 기준치 0.5를 밑돌며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30년 뒤에는 행정구역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저출산 영향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없지만 지방보다는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쁜 일자리도 있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급격하게 유출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3, 4월 강원도를 빠져나간 인구는 1,267명으로 이 가운데 무려 98%인 1,240명이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빠져나간 인구의 75%는 2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인구가 이렇게 지역에서 유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방 소멸 위험도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지역의 인구를 재생산할 수 있는 청년 인구도 유출되기 때문에 지방 소멸 위험이 커질 텐데요. 최근 군부대 철수 등으로 젊은 인구 감소 위협이 커지고 있는 양구군과 인제군도 새롭게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 속초시 등 세 곳만 소멸 위험 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이 시기를 알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다지만 강원도 내에 청년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젊은 인구를 붙잡기 위한 맞춤형 해법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성의 안보 관광이 중단된 지 넉 달이 넘었습니다. 고성군은 ASF 차단 방지 조치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정부의 관광 재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월 25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추세에 따라 재개장을 추진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고성에서 계속 발견되면서 아직 문을 다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출입 신고서도 전망대 폐쇄 이후 넉 달 넘게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멀리서 안보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도 폐장 소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서운하고도 하고 코로나가 진짜 무섭기도 하고 빨리 코로나가 나아서 지고 또 여기 듣기에는 이쪽 경기가 아주 나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빨리. 올 상반기 안보 관광지 방문객은 9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 명에 비해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입장료와 소비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월 평균 21억 원으로 6개월 합산 127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고성군은 안보 관광지 재개를 위해 방역과 ASF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ASF 차단을 위해서 민통선과 통일전망대 주변에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1,500마리의 멧돼지를 집중 포획했습니다. 안보 관광지의 길목인 재진 검문소 등에는 차량 방역기와 대인 소독 시설을 추가 확대 설치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전체에도 상당히 좀 큰 타격을 주고 있고요. 펜스를 치고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기만 하면 안전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와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현장 점검이 이달 중순 진행될 예정이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안보 관광지가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 강릉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반쪽 의사진행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오늘 오후 미래통합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의 신재걸 의원을, 행정위원장의 최익순 의원, 산업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배용주 의원을 선출했는데 배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의장 선출이 날치기로 이뤄진 데 이어 오늘 본회의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양측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인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올 6월로 앞당기려고 했지만 관련 조례 개정안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회기 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고교 1학년 학부모의 경우 6월 이후 학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세종, 인천 등 11곳은 전면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은 2분기 수업료를 반환했습니다. 정선군이 시내버스 공영제를 지난달부터 시범 도입했습니다. 개선 과제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의 직영 시내버스인 와와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옵니다. 정류장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목적지에 맞는 시내버스에 올라탑니다. 정선군이 시내버스를 직접 운행하면서 승객은 예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24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보지도 못했던 분도 타시고 손님은 엄청 늘었습니다. 예, 배 이상 늘었다고 봅니다. 손님은. 예. 만 65세 이상 노인과 관내 학생, 장애인 등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데다 일반 승객도 1,000원만 내면 돼 부담이 줄었고 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습니다. 또 벽지 노선의 사정에 따라 배차 간격을 조절하고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동 편의도 개선됐습니다. 예전보다 싸고 차가 자주 있어서 편리해요.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교통망이 열악한 벽지가 여전히 많아 노선 증설 요구가 적지 않습니다. 소규모 지역에 맞지 않는 환승 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환승 부분에 불편이 좀 있어서 환승 부분을 직선화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간 운수회사에 손실 보전금을 줄 때보다 재원이 10억 원 넘게 더 들어 앞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민간 운수회사에서 넘어온 버스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전국의 10여 개 지자체에서 정선군의 버스 공영제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며 문의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원주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임대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업체 파산 절차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검찰이 원주 청솔 아파트 임대업체 대표 65살 최모 씨를 구속한 지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8년 9월 전 남편 명의로 회사를 추가로 설립해 월세가 들어오는 아파트 99채를 별다른 대가 없이 양도한 것과 지난 3년 동안 10여 개 회사를 세워 가족과 지인을 대표 등으로 앉힌 뒤 이들의 임금 명목으로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공임대아파트 전환과 채권자 파산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청솔아파트를 건립했다며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공임대로 전환해 아파트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자체와 LH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매일 임대에서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산 것뿐인 거지 그 지위를 뭐 해가지고 다 한다 그 개념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일반 사람한테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최 씨 임대업체를 파산시켜 자산을 묶어놓은 뒤 세입자들이 나눠 갖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꼽힙니다. 임대업체 본사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산 선고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 세입자들은 곧 청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여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파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씨를 기소한 검찰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 최 씨 자산을 추적해 민사상 가압류에 해당하는 추징 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해수욕장 운영을 포기하는 마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동해안 여름 해수욕장이 문을 여는데 올여름에는 지난해 92곳에서 12%인 11곳이 감소한 81곳이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운영을 포기한 곳은 강릉 5곳, 삼척 6곳으로 해상공사 등으로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지키기 어렵거나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강원 지역에서 꾸준히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6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강원 지역의 경우 평균 80%로 2년 넘게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강릉 86.5% 등 시 단위는 모두 70%를 웃돌았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